오늘 니헤미야 열 번째 시간입니다. 니헤미야 열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부흥을 경험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부흥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부흥이라고 했을 때 부흥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흥하십시오.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들 기도할게요. 그렇게 다들 보통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참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꼭 부흥하세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20명으로, 또 20명에서 50명으로, 또 50명에서 한 100명으로, 또한 100명 모이게 되면은 또한 2,300명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흥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개척교회부터 사이즈가 있는 교회까지 일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전도 행사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배 목회자님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언을 해줘요. 죽어라 해도 잘안 되는 게 부흥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라 하고 또 죽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양적인 성장과 좀 약간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크게 말하는 3대 부흥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스바 성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8장에 기록된 수문 앞 광장 집회예요. 광장 성회. 그리고 세 번째는 오순절 사건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세 가지의 이 부흥의 사건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초기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고 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도 대부흥 사건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 일들이죠. 그리고 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이런 대부흥 운동들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들썩일 만한 그런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의 사건들에는요, 몇 가지 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 성회를 보면 이 성회는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때는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종교 의식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말씀이 희귀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희귀한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때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꽤 오래된 시대적인 그런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지만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점 더해갈 그 시점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백성들을 부흥성회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참 귀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신앙의 부흥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경험된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사건은요, 교회의 탄생 사건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시작, 첫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 사건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신실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고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그래서 흩어져 살면서도 종교성과 민족성을 잃지 않고 살았던 정말로 신실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일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5개의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켜서 모인 것이에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놀라죠. 당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열두 사도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소리를 높여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베드로 혼자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열한 사도가 일제히 서서 사람들을 찾아가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세례를 받는 사람이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천명이 돌아오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설교된 것이 아니에요. 열한 사도와 함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인원이 3천명이나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귀한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순절 사건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떻습니까?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 이 대부흥 중심 사건에는요, 이 당시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경회를 위한 기도 모임과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 사경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포함해서 말씀 앞에 거꾸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907년 이 대붕운동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사경회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인 모임이었어요. 교회 안에 묵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집회였던 것이죠.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민비가 시해됐어요.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일본의 강요로 하야했던 그런 나라적으로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그런 시기예요. 참 불안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경회를 통해 도전하셨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심령을 쪼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날 때 일들이 그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통회하기 시작하고 자복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위선을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은 전국적인 교회 갱신운동으로 퍼져나갑니다. 더 나아가 이 영적인 이 갱신운동은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의 각성과 이 영적인 부흥운동은 교회 밖에 있던 많은 불신자로 흘러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었습니다. 교회 갱신운동은 어느새 교회 밖 사람들을 위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부흥운동으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일들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누가 계획했어요?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조차 못한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사 역사 살펴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일이 시작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신앙의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부흥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의 시작은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으로 출발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오늘 느헤미야 8장 가운데 경험되어진 부흥 사건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도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주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가, 리더십 있게 그것을 이끌고 나간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 부흥회를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완성됩니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짓는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오랜 포로생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단 잿더미에 앉아있던 자기 동족의 형편을 보면서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도전이 있었어요. 협박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공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거주할 집까지 전부 다 마련했어요. 여러분, 그럼 다 된 것 아닙니까?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이제 다 이룬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야, 무너진 성벽도 완공이 되었고 이제 살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집도 마련했고 모양새가 다 갖춰졌는데 뭔가 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다. 외형적인 부분은 전부 다 갖춰졌는데 이거 좀 뭔가 좀 허전하다. 그 허전함이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허전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영적인 목마름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무너진 영역이 성벽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너진 영성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집회를 부탁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경회죠. 학사 에스라에게 집회 좀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역사의 전면에 에스라가 나서기 시작하죠. 그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의 직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에스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에스라는 사람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마칠 쯤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7장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 이게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 함께 모이시다 부흥회를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벽도 지어주고 거주할 집이 안전하게 구비되어서 모든 게 이상 없이 준비 잘 된 것까지 느꼈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죠.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목말라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성경을 읽고 예배를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억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부흥을 위해서는 진리를 배우겠다는 마음과 의지로 그 부흥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에게 마리라 하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마리아를 칭찬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런 동기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흥은 경험 반드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인생을 참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계속 시편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시편 1편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의 주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말씀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복된 인생 아닌가 라고 그렇게 시편 1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1편 6절을 보면요.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보호하시다는 말씀이 인정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복 있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생을 걸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 보호하고 인정해 주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라면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건 짧게 믿었건 상관없어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은 결정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반드시 붙잡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갖고 회중 앞 남녀 모든 사람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이에요? 대략 6시간입니다. 6시간, 7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들이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으며 무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그냥 들은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서서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서서 6시간 이상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0분만 그렇게 해도 다리가 아프다고 아우성이고 힘들고 지루할 수도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증과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6시간가량 그것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설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서를 읽어 내려간 것입니다. 요즘 설교 방송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간증도 있고 예화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저는 예화나 간증을 잘 하자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에스라가 진행했던 그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은 재미있고 감동 있는 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화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서를 낭독했어요. 요즘은 간추려 읽었다라고 합니다.
강단에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13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교대로 낭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 언급되는 다른 13명의 레위인들은 율법이 낭독될 때에 회중들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낭독된 율법의 말씀을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에서 깨닫게 하다라는 말이 한 6번 정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더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이해를 시키다. 이해를 시키다. 잘 풀어서 알아듣도록 설명해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레위인들 13명이 돌아다니면서 이 율법서의 뜻을 잘 풀어줬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고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하염없이 갈라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땅 가운데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구석구석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부흥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크게 즐거워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져요. 그러자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이 눈물은 감격한 겁니다. 감동한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 더 나아가 눈물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우는 것이, 우는 것. 그러나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이 임해야 돼. 기쁨이. 회개의 눈물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샘솟듯이 솟아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춤추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슬픈 얼굴이 기쁜 얼굴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요, 신앙적인 대각성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부흥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쁨이 샘솟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날 성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지도자들급이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여 지도자들급들이 찾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 이래로 이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광야 생활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잊혀졌던 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바닥에서 누워서 자야 됐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7일 동안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됐어요. 말씀을 읽어야 됐어요. 그러다 8일째 되면은 성전에 모여 잔치를 하는 것으로 초막절 행사가 마무리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아, 말씀의 율법에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배와 절기를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이래 처음으로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요, 반드시 따라갈 곳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건 돈입니다. 돈. 그래서 자기 동족을 파는 일을 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세상의 욕이란 욕을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돈 버는 일에 자기 일생을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꽉 짊어지고 살았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근데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 인생 가운데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을 보면은 조건이 있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율법의 근거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는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네 배로 갚겠다라는 것은 부당이익에 대해 율법이 정한 가장 엄한 기준으로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삭개오가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했다는 소리예요.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무엇의 근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오래 산 어른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린 아이나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핑계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될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핑계를 거절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될 것 없어요.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 배울 수가 없어요. 읽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핑계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삶에 실패했다고 난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핑계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지은 죄가 많아서 난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핑계에 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나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은 경험되어 진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부흥의 출발점은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감동이 되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나 보면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구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순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기를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